근데 정말 좋은 작가 이전에 이제 좋은 컬렉터가 많이 생기는 게 나도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 좋은 컬렉터. 그러니까 내가 이 방송을 대중 시선으로 아직도 안 내리는 이유가 중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니네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 컬렉터들도. 어려워? 어려우면 미안하지만 이 신에선 나가줄래? 약간 이런. 너무 격하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취향을 조금 테스트하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아서 감상을 하다가 내가 마음이 들어서 애정이 생겨가지고 작품을 구매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바로 그게 자산이 됐으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아, 너무 충격이라가지고. 아니, 이거를 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백남준 작가님 앞에 면에서는 이렇게 예, 보이는데 그러니까. 뒷면에서는 저렇게 모니터가 지금 다 똑바로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채널이나 영상이 또 한두 개인지 구분을 해야 되고 어떤 위치에 어떤 영상이 나온지도 역으로 추적을 다 해야 돼요. 네. 설계도대로 안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럼 그런 것들을 와, 이게 진짜 이제 진짜 지랄이구나 이게. 구성품. 옛날에는 더 복잡했을 거 아니야. 선들이나 이런 것도. 옛날 그 요즘 기기들은 이제 선이 좀 간단해졌잖아요. 뭔가 꽂으면 그래도 요즘은 좀 낫죠. 엄청 간단한데, 와, 옛날 거는 그냥 그 플레이어가 다 따로따로 하나씩 다 들어갈 거고, 또뭐 막. 그래서 지금 보시면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 있잖아요. 그니까. 저게 원래 백남준 쌤이 쓰시던 건데 요즘은 이제 CD가 고장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디지털 변환을 많이 해놔요. 그래서 USB라든가 플레이어로 따로 보관을 하고 이제 따로 트는 경우가 많고 밑에 있는 것처럼 변조기나 이제 분배기 같은 게 백남준 쌤이 이제 같은 영상을 여러 모니터로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배해 주는 기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압으로 봤을 때한 개의 지금 모니터가 이제 여러 개로 나뉘니까 우리가 물을 똑같은 양으로 부으면은 이게 물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 이제 신호를 증폭해 주는 기기가 필요해요. 증폭해 주고 다시 분배하는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이거를 이제 역추적하는 것도 있고. 이걸 그냥 다 보고 그냥 통밥으로 때려 맞, 그러니까 무슨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설명이 사람 없었어요. 아니, 저걸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찾아내면 여러분 그 유튜브를 다 뒤져요. 저거에 대한 그 아니요, 옛날 뭐. 전시 영상을. 왜냐면 그 백남준 쌤이 지금 보시면 영상 종류가 두 종류인데 모니터 연결이 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네, 이제 하나가 다른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치가 맞는지를 역추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그 전시에 그 이제 들어갔던 것들을 역추적해 그쵸, 가지고, 아, 역추적해서 처음에 최초에 전시했던 게 이렇게 돼 요렇게 있다. 돼 있구나. 그거를 찾아 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스타일대로 다시 와, 고쳐놔야죠. 진짜 지랄이다 진짜. 네. 아, 남준 선생님. 진짜 남생님 대단하신. 그리고 진짜 특이한 게 저기 보시면 채널 3번으로 설정 이런 게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그 한국이랑 미국이랑 유럽이랑 이제 TV를 이렇게 송신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뭐 NTSC 네, 아니면 맞아요. 파일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방식을 잘못하면은 컬러가 안 나와요. 그 흑백으로 하고. 네, 흑백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뒤에 모니터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아니요, 그래도 전 좋았습니다. 너무 영광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왜냐면은 아,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만져볼 수 대단하다.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 지랄인데, 이거. 힘들긴 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저가 있으면서 아, 처음. 크리에이터님이 이제 그 이걸 다 하셨다는 거 아니야, 본인이 다. 그쵸, 네. 인스트럭션을 제가 처음 만든 거니까. 와, 진짜 이거 대단하구나. 야, 이거를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이제 후대, 이제 다음 사람들한테 다 이제 이거를 이제 교육을 하거나 그쵸. 다 했겠네. 아카이빙은 다. 그러니까 케이옥션에 들어왔던 백남준 작품은 아마 제 이후로 돼 있다면은 돼 있을 텐데 제가 있을 땐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면 어떤 분이 어떻게 가져가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설계도면도 같이 줘야겠네. 같이 줘야죠. 이거 구성품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있고. 제가 교육받았던 거 이제 옥션 했었으니까 이제 시가감정이나 가치평가 하는 수업이 소더비 쪽에서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또 어떻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아, 그래요? 그쪽에 교육을 좀 받았었고 아, 그리고 보석은 네네. 네.
그 큰 경매 회사들이 대부분 다 주얼리 팀들이 있어요. 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주얼리랑 미술품을 같이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본인의 어떤 네. 그런 뭔가 그러니까 자격증 같이. 자격증 같이. 네. 이건 희귀하다. 희귀하다. 네. 그렇기도 하고 작가님들이 이제 보석으로 가끔 작업하시는 작가님도 있으니까 있죠. 네. 혹시나 그런 쪽에서도 좀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대면 호스트 뭐 이런. 그렇죠. 네, 대단하신 분들. 네. 그리고 이제 강의 쪽. 그렇죠. 강의도 요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최근에 조금 불러주셔가지고. 네. 네. 뭐 일반 대중들 위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콜렉터들 위한 강의도 하고. 최근에 원주 아트페어 가서 강연했었고요. 그 뭐지? 윈터불고? 뭐 거기인가? 윈터불고. 그, 아, 그죠, 네, 그죠, 네. 그죠. 네. 거기도 강연하셨고. 아, 미술을 모르는 사람 없다는 이거는 책 제목. 인 거예요. 네, 네. 책 제목인데. 아, 이렇게 저기 막 이렇게 강연을 한번 하셨구나. 네, 네. 왜냐면 제가 계속 생각했던 내용이 책으로 결국 나오는 거니까. 아, 이런 거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강의 이렇게 대중들 또 필요하시다 하면은 이제 좀 일반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 예술가들 막 사랑 이런 거 좋아하니까 사랑. 예술가 사랑 이야기. 네. 누구 사랑 이야기예요? 예술가들이 작품에 넣었던 사랑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뭉크도 있었고요. 뭉크. 네, 뭉크 편. 뭉크는 약간 좀 여성 편향이 좀 심해가지고 얘가 총 맞고 막 난리치고 막. 뭉크 편이 이제 제가 그때 만들었던 강의가 사랑에 대한 감정을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뭐 첫사랑에 대한 느낌, 아니면 질투, 아니면 뭐 불륜 이런 것도 많고. 약간 예술가들이 약간 편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뭉크는 약간 질투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 질투. 여자가 질투를 하잖아, 뭉크를. 아니요, 뭉크가 질투. 아, 뭉크가 질투를 한 거야? 네. 뭉크가 좀 거꾸로 알고 있겠다. 마음이 좀 아픈 분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많이 아파요. 네. 그 친구가. 네. 그래서 그거 잘생겨 가지고. 꽃미남으로 알고 있어, 뭉크가. 엄청 미남이라. 네. 그 여자들이 그냥 가만 냅두질 않았대. 그리고 막 누나랑 어머니인가? 맞아요. 약간 좀 그것도 네. 있었고. 돌아가신 것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저도 대충 알고 있는 건 뭐 그 네. 정도긴 합니다. 네, 현대미술 작가는 뭐 앤디 워홀. 네, 워홀은 강의를 왜 했냐면, 우리가 되게 유명하다고 워홀을 알고 있는데, 워홀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래서 어쩌면 워홀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유명세라든가, 그때 얼마 전에 방송하실 때도 워홀 얘기하셨잖아요. 왜 워홀이 유명해졌는지에 대한 전제,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팝아트가 왜 우리한테 왔는지, 그리고 뭐 요새 팝아트가 좋은 팝아트는 어떤 거고 안 좋은 팝아트는 어떤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나 무분별하게 나오니까. 그치, 그치. 그런 부분을 좀 대중들이 좀 알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지켜줘야 돼. 네. 무분별한 팝아트 지향해야 됩니다. 아, 전 좀 너무 싫어. 난 네. 나는 팝아트 자체도 싫어하는데 무분별한 팝아트도 싫어. 나 짜증나네 진짜. 네, 좀 약간 대중들한테 강의를 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콜렉터들이 공부를 하면 작가들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작품이 팔릴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미술 맞아요, 전체가 이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콜렉터들이 수준이 높아져야. 맞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하, 쟤는 아직도 저런 걸 그려 약간 이런 말을 하는 콜렉터가 딱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이제 이런 거 그리면 안 되겠다. 네. 내 트렌드 따라가면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걸 해야겠다. 아방가르드 걸 해야겠다라는 이제 약간 그 전에도 이제 좋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은 먼저 난 사람들이고 좋은 작가들이고. 근데 정말 좋은 작가 이전에 이제 좋은 컬렉터가 많이 생기는 게 나도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좋은 컬렉터. 그러니까 내가 이 방송을 그러니까 대중 시선으로 아직도 안 내리는 이유가 좀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니네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 컬렉터들도. 어려워? 어려우면 미안하지만 이 신에선 나가줄래? 약간 너무 격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네. 알아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미술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빠지면 네. 또 이게 헤어나오기 힘든 것처럼 맞아요. 되게 재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보통은 이제 컬렉터들이 다 돈 보고 이게 접근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한국에는 자산 개념으로 먼저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네. 나는 그 말 때 엄청 싫은데 뭐 MG 컬렉터들은 어려운 거 싫어해가지고 축사가 안 좋아합니다. 나 이런 소리도 들었어 심지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야, MG 컬렉터들은 다 바보 명신들이라 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추상화를 싫어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컬렉터 분이 하신 말씀은 아니죠? 컬렉터 분이 한 말이에요. 그것도 어린 컬렉터가. 20대 컬렉터가. 좀 안타깝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엄청 해외 무슨 약간 그런 되게 트렌디한 약간 낙 그 약간 팝아트나 낙서화나 이런 뭐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작업들 좀 사시는 분 같더라고 보니까. 네. 근데 20대에 좀 돈 좀 많이 급하게 많이 버신 분 같던데. 아, 네. 근데 너무 교양이 없어서. 예. 하여튼 뭐 잠재 컬렉터가 될 수가 있나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잠재 컬렉터라면 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잠재 컬렉터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뭐 공부를 하면서 살살살 올라오면서 처음에 조그만한 이제 정말 좋아하는 작업부터 사다가 이제 점점 큰 작업들을 손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순서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비싼 작업, 아, 네. 네, 그냥 막 이원 선생님 거, 네. 막 그런 막 15억, 20억에 질러놓고. 그 맨날 전화한다며. 언제 이거 호단가 얼마예요? 일주일 뒤에 또 이거 호단가 얼마예요? 맨날 그 뭐 옥션에서도 그런다면서요. 뭐 하나 사놓고는 진짜 뭐 한 주 단위로 연락 온다고 그러는데. 옥션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쩌면 자산으로 보호가 되잖아요. 왜냐면은 레코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사고 팔고가 너무 빨라요. 빈도수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리세일 개념이 너무 너무 빨리 들어와 버려가지고. 두세 달이면 팔아버리니까. 조금 오르면 팔아치워버려요. 네. 저도 최근에 강의했을 때 그 내용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취향을 조금 테스트하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아서 감상을 하다가 내가 마음이 들어서 애정이 생겨가지고 작품을 구매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바로 그게 자산이 됐으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럴 거면 네. 그냥 네. 저기 이완 선생님, 박석호 선생님, 그다음에 애니시 카푸어 뭐 그런 애들 것만 질러야지 그냥. 기존에 벌써 다 반대로 올라있는 작가님들만 그런 것만 질러야지. 네. 근데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쉽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컬렉팅의 그 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 게 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네. 재미라고 네.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코인 사는 거랑 별 다를 바 없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작가들 작품을 사는 거는 당연히 좋은 그런 거지만. 네. 그런 식으로 무지성 내 컬렉션에 대한 무지성으로 이제 비싼 것만 그냥 돈 되는 것만 쭈루룩 컬렉션을 했다. 어떤 사람이 이 컬렉션 딱 보고 그냥 딱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냥 그쵸. 돈 되는 작업만 샀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냥 딱 오는 거지. 네. 그 얘기도 했었어요. 약간 우리가 사람들 일반 대중이 작품을 접할 때 와, 집 한 채 가격이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집은 부동산을 엄청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림은 보러 안 다녀요. 가격을 알아보는 작업이 집만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컬렉터들이? 네. 왜?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술계 쪽에서 이제 작품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조금 폐쇄적이긴 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왜냐면은 근데 오픈돼 있잖아요. 옥션이라던가 어떤지 약간 오픈돼 있는 공간. 그래서 오픈돼 있는 걸 선호하나? 그런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경우도 있는 게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그 결과를 항상 열어놓지가 않아요. 최근에 얼마 정도까지만 경매 결과만 열어놓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가격만 전 세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 월드 그 레코드가 월드. 다 있는 맞죠. 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제가 일했던 K-옥션 같은 경우도 매 경매마다 그 사이트로 정보를 보내요. 우리 레코드가 어떤 경매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올리는 것도 돈 들고. 올리는 것도 돈 들고. 보는 것도 돈 들고. 네.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머리 좋네, 이 새끼들. 그 만든 놈들. 그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데이터니까. 가고시안이 그 후원하는 거 아니야, 그거? 글쎄요. 되게 오래 전부터. 아니, 왜냐면 그런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런 작업들 보면은. 네. 이번에 최근에 아트시 있잖아요. 제일 큰 온라인. 그 네네. 플랫폼이 가고시안, 레디 가고시안이 저걸 투자를 했었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이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안목이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알아보긴 했어요. 예. 근데 그런 투자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당연히 뻔히 알았을 텐데 그 돈 귀신이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NFT 강의도 좀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컬렉터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및 컨설팅. 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이 컬렉터 양성 교육 및 컨설팅이 제일 중요하다. 요즘에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작품이 어떻게 좋은가 보다 어떤 플랫폼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 작품을 보여줄 때.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같은 작품도 완전히 화이트 큐브에서 보여주느냐 아니면 대안 공간 같은 데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실험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옷을 입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요즘은 플랫폼 선택도 되게 그러니까 네. 이게 갤러리에서 보여주는 거랑 옥션에서 보여주는 거랑 네. 미술관에서 보여주는 거랑 그 다음 정말 아까 말했던 대안 공간이라던가 네. 되게 그런 데서 보여주는 거랑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데 근데 웃긴 거는 그런 루트를 한번 타버리면 이쪽으로 또 못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안 공간, 대안 공간 네. 미술관 쪽 루트를 타버리면 네. 계속 이쪽에 어울리는 작업만 하게 되고 아무래도 갤러리나 옥션 쪽으로 와버리면 네. 계속 갤러리 옥션 같은 이런 작업만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스위칭해서 컨택 그 할 수 있는 작가가 많지는 않다. 많지 않죠. 그런 작가들이 좀 유연하신 작가님들인 것 같기도 하고. 유연하다기보다는 네. 이게 나 선택은 못하는 느낌인데 작가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원 사업 받고 뭐 지원금 받고 대안 공간 지원하고 미술관 아, 하다 보면 느낌이... 이쪽으로 그냥 작업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이 돈을 써가지고 네. 이런 작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돈 안 되는 작업을 하잖아. 어쨌든 네. 이게 판매가 되거나 이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돈을 이렇게 소진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근데 갤러리 쪽 작업은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약간 판매를 일단은 위주로, 네. 약간 전제가 있기 때문에 판매란 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마감도 되게 깔끔하고 뭐 액자도 막 탁 뭐 이렇게 뭔가 아, 네. 그런 부분에 좀 훨씬 더 깔끔하죠. 그렇죠. 훨씬 더 네.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 정돈된 느낌이 그러니까. 필요하죠. 네. 근데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셨는데 상업 공간에서도 되게 잘 된 작가님들이 있어요. 아,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그때 거의 손가락에 꼽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양혜유 작가님 같은 경우, 서도 작가, 뭐 이불 작가님, 이불 작가님도 그렇고. 양혜유 작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에서 보여주는 것도 좀 깔끔하긴 한데 목션이 이런 나오는 것도 되게 마감 이러는 게 굉장히 그렇죠. 근데 그런 작가분은 마감도 엄청 깔끔하게 착 하더라고요. 서도 작가님도 잘 하시더라고요. 네,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다 잘하시는 작가님들인데. 아 이거는 출판. 아 예. 네. 이거 지금 이거는 표지입니까? 표지 그냥 가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저거 안 될 것 같아요. 디자인 저렇게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일단 폰트도 이거 아니야. 네. 막 놓은 거야. 일단 마로니북스에서 이번에 출판하고. 아 마로니북스. 네 출판하고 10월쯤에 나올 건데 나중에 제 책 나오면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책 나올 때 네네. 한번 또 네, 뭐 네, 불러주시면 저 설명도 좀 드리고 이 책 한번 뭐 소개도 하고 네. 또 더 이제 또 심도 깊은 얘기를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진짜 큐레이터님에 대한 어떤 소개 네네. 인간 김동영에 네. 대한 이야기를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디지털 판화 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요즘에는 디지털 판화도 많이 하잖아요. 디지털 판화요. 네, 판화요. 네, 네. 판화인데 이렇게 이제 엠보가 있는 요철이나 마티에르가 있는 판화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질감이나 이런 표현도 가능한 판화가 있다. 이런 작업도. 그럼 이거 이제 만약에 이건 검은색이면 이 검은색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네, 검은색이 들어간 거죠. 아, 이 형태에 맞춰서 그 엠보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형태에 맞춰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벽돌 느낌이나 나무 결 느낌도 이게 전부 다 들어간 거라고? 네네. 네, 텍스처로 다 맞춰서 넣을 수가 있어요. 대박.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네. 이것도 제가 작업해서 제작했던 작업이고 못하는 게 없으죠? 아니,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정영주 작가님도 약간 같은 그 디플 한 거군요. 네네. 똑같이 약간 그런 방식으로. 네네. 그래서 좀 매체가 어떻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작가님들이 보통 많이 방송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왕이면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싶어서. 원작하고 디지털 판화랑 색 재현율은 얼마나 되냐? 색 재현율. 색 재현율이 맞추죠. 계속 프린팅을 테스트를 하면서 아, 똑같이 맞죠. 거의 원본에 가깝도록 거의 99.9% 100% 못 맞출 거 아니에요. 100%는 못 맞추죠. 그치. 아무래도 네, 잉크의 네. 스타일상 그래도 조정을 많이 해 가지고 작가님이랑 이제 색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이제 네, 이번에 하는 마켓데이피. 마켓데이피 이제 네. 8월 23일 딱 이제 일주일 남았죠. 또 안 남았죠. 네. 5일 남았네요. 네. 저도 이제 요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네. 출품하게 됐는데요. 네. 이게 또 이제 저기 9월 3일인가? 거기까지가 딱 그 프리즈 딱 전까지 아니에요? 직전까지. 딱 직전까지 네. 하는 이제 아트 페어입니다. 더 현대 판교점에서 10층 토파졸에서 하는. 네. 이게 총괄 디렉팅을 맡으신 거죠? 총괄 기획을 맡으신 거죠? 기획을 이제 주셨어요. 저한테 좀 기획을 해 보겠냐. 그래서 지금 마켓 AP라는 행사가 벌써 5년 차거든요. 그게 원래는 빠르크라고 프린트 아트 리서치 센터라는 파나 공방에서 이제 아티스트 프루프라는 걸로 시작해서 마켓 AP예요. 그것도 AP였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종이나 파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조금 원화나 다른 장르로 조금 늘려봤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또 진석 작가님도 이제 참가를 해주시고 네, 조금 야, 그렇게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네. 형님 제발 네. 네. 도와주세요. 이번에 90분 정도 작가님이 같이 참가해 주시고요. 아 90명. 네. 네. 어우 너무 작품도 300점 넘게 에이. 지금 와 있어가지고 300점.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보여드려야죠. 그러니까. 네. 저희 강의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정호철 도슨트님, 아, 네네, 네. 네네. 정호철 도슨트님 이제 또 흔쾌히 또 와주신다 하셔가지고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아트토이 1세대 작가님 계세요. 업템포 작가님이라고 아트토이 씬을 한국에서 처음 시장을 만드신 쪽이라 이번에 좀 토이 쪽도 어쩌면은 한국에서 하나의 장르로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쪽 같이 네, 저는 두 분에 끼어서 그냥 강의하게 됐어요. 예, 미술 컬렉팅의 시작. 빨리 넘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92명 아티스트 네, 작가님들 지금 인스타에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저도 올렸습니다. 이게 전에 이제 했던 네, 전에 했던 작년에 했던 때가 이제 을지로 그래서 했던 스타일인데 작품 수가 되게 많고 작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사이즈가 바리에이션이 좀 많긴 해요. 근데 작년에는 이렇게 선반이나 이렇게 파나 전시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올해도 굿즈가 있습니다. 아 굿즈 왼쪽에 이제 이쁘다 되게 이쁘게 컬러, 제작된 컬러 되게 이쁘네 에코백 굿즈가 있고 VIP RSVP가 있을 건데 신청을 하시면 저희 굿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신청을 하시면 좋고 이게 좀 그래도 포스트카드입니다. 어. 작가님들이 참가해주신 작가님들 다 이제 개별로 만들어드려요. 한 박스씩. 그래서 작가님들이 홍보를 하거나 저희 행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좀 썼으면 좋겠다. 네, 좀 남기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또 오늘 여기 와서 진석 작가님 걸로 준비를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링이 지금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키링. 네, 키링이 어. 지금 왼쪽 기차로. 아, 요거는 또 네. 저희 제프커스 저희가 잘 요리조리 잘 해서 아, 네. 잘 해왔군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신청해 주시면 이것도 아마 굿즈로 선물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스탬프도 아마 파나 쪽이 베이스로 된 지금 행사이기 때문에 스탬프도 약간 실크스크린 느낌으로 여러 가지 색상을 찍어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네, 행사. 아 이렇게 저기 실크스크린처럼 이렇게 찍고 또 이렇게 또 찍고, 찍고 네, 아 네. 이렇게 색마다 이제 재밌겠다. 네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 이제 백화점이니까 이제 대중들도 많이 오고 그치, 그치.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그치, 그러니까 그치. 좀 많이 좀 홍보도 되고 알려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 뉴진스 때문인지 요새 키링 굿즈를 많이 해요. 아 키링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전에 네. 그래. 한국에 키를 잘 안 쓰는데 그쵸 키링을 이제 가방에 다시거나 가방에 네. 백팩 같은 데 네. 놓고 이렇게 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는 걸로 하시고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네 큐레이터님 이 직업의 비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개인적 생각 궁금하다. 뭐, 큐레이터의 비전? 큐레이터의 비전이요.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뭐 하냐고 얼마 전에 질문을 좀 받았는데 좀 거창할 수 있는데. 작가님들이 하시는 언어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한다 생각해요. 조금 약간 번역가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작가님들이 하시는 언어가 생각보다 대중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경우도 많고 그쵸, 그쵸. 얘기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비전이기도 하고요. 그게 재미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되게 큰 행복감을 주는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비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외국처럼 큐레이터가 나이가 많이 들고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할 수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큐레이터라는 직업으로 특히 남자 큐레이터는 근데 오히려 거의 뭐 남자 큐레이터라서 또 좀 특이하니까 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또 좋은 부분으로 가면 좋을 텐데 제가 좀 더 잘 열심히 해봐야겠죠. 그렇게 되려면 일단 방법적으로는 아직 조금 저도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봅시다. 아까 드렸던 질문인 2차 마켓과 지금 직군에서의 개인적 차이점에 관한 것은 시간상 말을 못 해주셨는데 다시 여쭤도 되나요? 2차 마켓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경매 회사에 들어가면 경매 작품들이 계속 보이던 작품들이 많이 보여요. 똑같은 작품? 네, 유사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매 작가군이라 얘기할 정도로 유사한 스타일이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님 뭐 단색화 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검증된 작가님들이 많이 오니까 1차 시장이랑 2차 시장은 작가군이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너무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보지만 제한이 많이 느껴서 답답하기도 하고. 맨날 좀 보던 거, 뭐 솔직히 말하면 그냥 보던 거 보니까. 그렇죠. 맨날 보는 아무리 좋은 거 봐도. 근데 행복한 거는 계속 그 작품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는 어디 안 가고도 계속 볼 수 있는 건 너무 큰 행복이긴 한데 조금 전 세계 작품들은 너무 많잖아요. 작가님도 너무 많고 그 갈증이 좀 있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번역이라고 하면 도슨트와 비슷하지 않나요? 도슨트와 큐레이터의 역할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큐레이터랑 도슨트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도슨트 분들은 스토리텔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작가에 대한 스토리가 많잖아요. 백스토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인간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는 예술가의 사랑 사랑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술가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된 배경이나 아니면 이런 작업이 탄생하게 된 그런 스토리들이 많다고 치면 큐레이터는 조금 더 작품 자체의 조형적인 요소를 설명을 해야죠. 왜냐면 그게 베이스가 돼야 어쩌면은 작가님들이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가치적인 평가를 좀 같이 제시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봅시다. AI 작품 큐레이팅도 해보셨나요? 하게 되면 어떠실지. 어떻게 해보셨어요? AI 작품은 제가 관심은 많은데 큐레이팅은 아직 못 해봤고요. 네. 관심은 많습니다. 어디든 불러주시면 네,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AI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미술 작가 쪽은 조금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규현 작가가 있고, 규현 작가님, 네. 이규현 작가 있고, 그다음에 근데 AI를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작가는 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어디 트위터라던가 인스타라던가 스레드가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이 본인이 AI 작가라고 하면서 막 이미지만 엄청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죠. 네. 근데 그분들을 작가라고 해야 되나 또 조금 의문이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애매한 것 같아요. 뭔가 AI 자체를 수단으로 일부분을 쓰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바로 이제 아웃풋으로 뽑아져 나오는 거를 작품으로 내보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조금 숙제긴 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그게 검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AI가 만약에 작품으로 돼서 나온다면 디지털로 바로 보여줄 거면은 NFT처럼 돼버리는 거야. 근데 NFT처럼 됐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가치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피지컬 아트라고 하는 실물 작품이랑 NFT 작품이랑은 이거를 가치평가하는 기준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물 작품의 씬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었던 이유도 있어서 그래서 저 그걸 만약에 다시 그린다 해서 실물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또 그때는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까 영상에서 같이 보던 사진에서 서브컬처 작업들만 보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추측해보자면 꼭 그러한 종류의 작업과 작가구만 선택하실 것 같진 않은데 큐레이터로서 보다 개념적이거나 순수 미술로 분류되는 뭐 서브컬처도 그러하겠지만 그러한 장르 외에 작업을 한 대 어울릴 때 어떤 것을 개인적으로 신경 쓰고 같이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제가 이해한 걸로 말씀드리면
카테고리로 뭔가 구분 짓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작품을 접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결국 작업을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님들을 먼저 접해보고 그걸로 오히려 뭉쳐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대답이 제가 좀 너무 모호하게 드린 것 같긴 하네요. 네. 작가는 작가로서 조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작가 철학, 왜 이런 작품을 했나,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큐레이터 입장에서는 뭐를 더 중점적으로 작품을 바라보나요? 저는 둘 다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작품을 바라볼 때는 작품에 대한 조형 요소만 따로 바라볼 필요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작가님이 결국에는 주제를 어떤 매체를 선택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호기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왜 이 작가님이 이 주제를 했을까? 그리고 이 주제를 왜 굳이 수많은 매체나 재료 중에 이걸 선택을 하셨을까? 네, 그걸로 좀 연관을 짓는 경우도 있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확장되는 개념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네. 작가의 성장 가능성을 보신다면, 작가 및 작품의 어떤 점을 보시나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제일 일반적인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으로 치면 사람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작품에 대한 밀도나 성장을 봤을 때 이제 기간을 정해줘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딱 그 시점에 대한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서의 작업 과정의 변천을 보고 이 작가님이 어떤 사고를 어떻게 확장하고 재료나 밀도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시는지를 좀 보는 게 좀. 근데 3년에서 5년 정도면 작가 작품이 거의 안 바뀔 텐데, 그죠? 초기에는 좀 바뀌죠. 초기에? 네, 초기에는 20대, 30대 이렇게. 그렇죠. 그때는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20대 후반에서 뭐 30대 초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젊은 작가들이랑 일을 많이 하니까 이 작가님들이 얼마나 좀 작업을 계속 오래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작업이 취향인데 판매는 안 될 것 같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원래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격하게 많이 오나요? 뭐 이거보다 더 심한데. 아, 진짜요? 네. 네. 이거는 뭐 애교 수준이고. 아, 그렇구나. 네. 판매 뭐 대답 말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저도 이거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갤러리 있으면서도 작가님 작품 봤을 때 이건 안 팔리겠다 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같이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품이 너무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좋은데 이걸 내가 꼭 팔아야겠다, 너 이제 팔고 말리라, 그런 투지가 생긴 작품들도 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웬만하면은 엄청 좋다고 느끼는 작품들은 팔려요. 네, 그렇지, 그렇지. 공통적인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게 좀 괴상해도 네. 이거 너무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러면은 네. 진짜 팔리더라고. 네. 여지 없이 그냥 빨간 딱지 붙어 있더라고. 네. 사람들 보는 눈이 또 비슷해가지고 네, 네. 비슷해요. 네. 네. 큐레이터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랄까, 사회 문제랄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시를 주도하실 때 그러한 관심사를 중점으로 작가나 작업이 묶일 것 같다. 어떤 관심사가 요새 어떠세요? 어떤 요즘 전시 기획을 한다면 이런 전시 네.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저는 요즘에 제일 생각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컨템포러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쩜 포지셔닝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정도 와 있는지 아니면 이 다음에 뭐가 올 건지에 대한 개념을 계속 보는데 당연히 AI도 조금 다른 쪽으로 제 변화를 할 것 같고 저는 다원 예술 쪽이 어떻게 지금 저희 파인아트랑 붙을지를 좀 다원 예술 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얘기를 계속 근데 지금 좀 많이 붙었잖아요. 관급 작가들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미디어 미디어 많죠. 네. 영상부터 영상 거의 뭐 기본으로 깔고 네. 가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사운드 아트가 굉장히 좀 많이 네. 좀 각광받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렇게 이번에 이게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판소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장구 두들기고 무슨 막 뭐 두들기는 소리 나오고 막 그러니까 소리 쪽으로 뭔가 계속 뭔가 이제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미국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서구 제가 느끼기에는 네. 약간 다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네. 거라서 그,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들이 앞으로 어떤 매체나 재료를 표현을 하실까? 예를 들자면은 조금 많이 앞서 나가면은 바이오나 이런 부분까지도 바이오. 그러니까 생명 생물체나 이런 부분도 요즘 기술이 많이 나오니까 그쵸. 이런 부분까지도 어쩌면 작가님들이 재료로 쓰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사업 공간에 있다 보니까 조금 완전히 개념적인 다원 예술보다는 이게 판매가 되는 다원 예술은 어디까지 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적절하게 붙은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피부 관리 비법 공유해 주세요. 여기 조명이 좋습니다. 직업으로 이어가려면 돈이 되어야 하는데 만족할 정도로 리턴이 되나요? 제가 그래서 기획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네, 네. 아, 네. 그런데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너무 만족을 합니다. 네, 좀 항상 그 행복하죠. 네, 당연히 힘들긴 한데 다른 일보다는 네,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롤모델로 삼는달까 본받는달까 하는 큐레이터가 있나요? 꼭 큐레이터 아니더라도 비슷한 역할을 했던 작가나 갤러리스트 컬렉터라도 작가님은 저는 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재석 작가님 좀 좋아하고요. 저요? 네. 왜냐면은 제가 술자리도 많이 하긴 했는데 잠깐 이게 큰 게 버퍼가 걸려서 그냥 줄일게요. 이게 네. 버퍼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말씀 주시.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소더비 교육받을 때 어떤 외국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옥션이나 갤러리나 이제 우리나라 미술계 전방에 계시는 분들이 다 왔었어요. 와가지고 막 당신들이 왜 이 일을 하는 것 같냐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거기 계시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선뜻 말을 할 수 있는 게 상황이 잘 안 나왔어요. 다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한참 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되게 좀 상투적이면서도 조금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와닿는데 좀 형이 그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 살롱이든 아니면은 그런 일을 좀 많이 하자. 네, 그게 있어서 지금은 좀 그래서 좀 좋아하는 형이기도 하고 네. 네. 네 제가 롤모델이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도 근데 이제 뭐 이제 뭐랄까 작업도 작업인데 작업 외적으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방송도 하고 있고 좋은 이제 우리 김도영 큐레이터 같은 좋은 분도 이제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런 좋은 사람들끼리 또 뭉쳐서 뭔가 또 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파일을 좀 더 키워서 우리만의 어떤 우리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점차 우리 바운더리를 넓혀가면서 네.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예술을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맨날 보대 방송 나와가지고 내 컬렉터 씨발 공부하세요 뭐 우리 큐레이터 이 도슨트 차이도 모르는 양반들아 막 이런 게 막 아무리 이게 떠들어봐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딱딱딱 또 좀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아우르는 어떤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처음에 했던 프로젝트 그 생각이 이제 살롱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면 그래도 모인 상황에서도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추후에 생각을 하는 거고 점점 이제 만들어 가다 보면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할 테니까 네. 네. 좀 워낙 요즘에는 워낙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사실 그 여기 방송 보면서 댓글을 제가 질문지나 올라온 걸 봤는데 다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될 것도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좀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컬렉터들이 이런 건 꼭 지켰으면 좋겠다 싶은 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니 작가 두 개 다 할까? 작가랑 컬렉터. 컬렉터들이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는 리세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기간을 좀 네. 텀을 너무 짧게 두지 마. 텀을 너무 짧게 두시는 게 그게 너무 지랄이야, 네. 근데 진짜.
근데 한국에서 이제 주식도 단타가 많긴 한데. 그러니까. 네. 아니 무슨 미술 경매를 단타를 치고 앉아 있어요, 미친 놈들이. 네. 근데 너무 빨리 리세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파이가 작아져요. 왜냐면 그걸 성장할 수 있는 만큼 기대를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일본이 어떤 부분에 지금 자산으로는 클 수 없는 구조긴 하거든요. 미술 작품들이 일본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컬렉터가 만드는 게 되게 큰데 지금 근시안적으로 너무 빨리 사고 팔게 되면 결국은 작품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고 리세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지켜봐 주시고. 그치, 그치. 네. 그리고 그게 판매를 다시 팔 때도 어디에 파는지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자산의 기능으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갤러리에 다시 이제 돌려서 이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갤러리에서 다시 재매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유가 된다면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작품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제발 당근에 올라오거나 당근에 올라오거나 번개장터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아니 얼마나 네. 진짜 수준 떨어져 뭐, 나 진짜 그런 컬렉터를 보면 당근에 올리는 컬렉터들 보면 난 진짜 네. 아휴 안타깝죠 그거는. 네. 네. 얼마나 교육이 안 돼 있으면.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컬렉터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그림 사기 전에 일단은 이수 교육 한 10시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나. 진짜 그런 갤러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니까. 네. 그걸 그림 사고 싶어? 네. 교육 받아. 컬렉터. 어? 또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이 시장 진입을 너가 진짜 아니 시장을 진짜 전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 그렇죠. 미술계를.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그 칼자루를 그냥 멋모르는 사람들한테 눈가린 장님들한테 쥐어주는 거라니까. 확실히 알려주고 제대로 휘두를 수 있게 그렇게 돈을 벌 수 뭐 돈을 벌고 싶다?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정말로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조금 올랐다고 약간 일주일마다 전화 걸어가지고 얼마예요? 지금 얼마예요? 이자까지 지금 얼마입니까? 막. 아 이거 사놓고는 막 일주일마다 전화 걸어가면서 개지랄들을 떨고 있는 어? 아 난 그런 컬렉터를 보면 진짜 쌈싸대기 말았다니까. 일단은 그게 이제 투자 가치로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네. 컬렉터들 네. 그래서 정말 교육을 제대로 받고 네. 컬렉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네.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작가한테 예의지 그게. 작가한테 예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다음 작가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작가님들한테. 사인 좀 똑바로 해라.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뭐. 이제 경매사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사이즈 표기, 재료 표기 약간 캡처, 이런 캡처.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좀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네, 네. 좀 자세히 좀 적어달라. 네, 그럼요.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고 작가님도 그게 더 프로같이 보여질 때가 그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작가님들이랑 계속 작업을 해보고 싶은 게 한국에 작가노트라는 개념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바이오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 노트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자기 철학이나 개념인데 그때그때마다 전시에 국한되는 전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랄까 작가님이 왜 작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네 그리고 작가님에 대한 주제 그리고 이거를 어떤 매체로 어떻게 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향후에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에 대한 그런 개혁 작가 소개서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작가님들도 다 제가 전부 다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작가님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던지실 때도 내가 어떤 작가라고 이제 노트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런 바이오로 설명되면 최소한 더 빨리 전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아유. 좋은 전도 미술 전도사 네. 네. 본의 아니게 전도사가 됐는데 네. 네, 전도당했습니다. 미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아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먼길 오시느라 되게
되게 우리 거의 반대잖아 지금 집이. 그쵸 이제. 일단 술 방송은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네. 또 오늘 일찍 좀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또 모실 때 그때는 좀 날 잡아서. 네. 그리고 술도 한잔 하면서 좋아하는 와인 있으면은 제가 안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와인 가지고 오시면. 알겠습니다. 네. 나 스테이크 되게 계절 굽거든. 요리왕. 전 전도사. 네. 이거 내가 이모티콘 그 멤버십 이모티콘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표시가 돼요. 아 네. 그 내 얼굴인데. 네. 하여튼 오늘 되게 반갑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만명 곧 만명 네. 특집으로 모신 만명 특집에 다시 불러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 큐레이터님 잘 가시고.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뭐 주저리 뭐 말씀을 너무 앞뒤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뵐게요. 저는 그러면 좀 이따가 잠깐 쉬고 2부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